승리 알쓰잖아요. 아니에요. 빨리 따라주세요. 무슨 소린가? 깜들이? 그냥 먹는 게 재밌다? 이런 느낌인 것 같아. 어디까지 먹어봤어? 내 맘대로 요리해보면 어떨까? 엉뚱한 썬금술사! 안녕하세요. 엉뚱한 썬금술사 써니! 머니입니다. 써니, 오늘의 썬금술 주제는 어떤 건가요? 오늘의 썬금술 주제는 바로 친구들을 초대하고 싶게 만드는 홈파티 안주입니다! 와우. 그럼 머니, 오늘은 어떤 레시피를 만들면 되나요? 바로 뱅뱅 차우더와 에어밤 몰리입니다! 와우! 써니, 안주 레시피면 술이 빠질 수 없겠죠? 유님, 오늘 술도 주시나요? 당연하죠. 오늘은 홈파티 안주 레시피 아닙니까? 당연한 소리입니다. 잠깐만요. 선이 알싸 아니에요? 아, 무슨 소리예요? 오늘은 저희에게 아주 익숙한 이 콜드컵에다가 맥주 한 잔 땡길 거란 말이에요. 썬금술사를 사랑해주시는 구독자분들이라면 이게 뭔지 다들 아시죠? 저번 요리의 필수템이 테이블 푸드자였다면 오늘 요리의 필수템은 콜드컵인가요? 맞아요. 보통 콜드컵에다가는 커피랑 음료 많이 넣어 마시잖아요. 근데 맥주도 시원해야 맛있지 않아요? 그렇죠. 아, 그럼 여기에 맥주 넣어도 맛있겠네요. 그쵸. 벌써 썰면 드나요, 문이? 아, 저번 라면 편에서는 테이블 푸드자가 활약하더니 오늘 요리에서는 이 녀석이 어떤 활약을 할지 기대되는데요. 마지막 한 부분까지 시원하게. 시원하게. 그럼 오늘도 기대하세요. 그럼 얼른 레시피 만나러 가볼까요? 좋아요. 가가. 우선 재료 손질을 해봅시다. 자, 골뱅이는 이렇게 물기를 제거한 다음에 먹기 좋게 한 입 크기로 잘라줄게요. 손이 다 했어요 벌써? 뭐야, 다 했죠. 저 써니스 아니겠습니까? 이것도 해줘요. 손 조심. 네, 손 조심. 함께 주시고요. 재료 네. 이제 치우고 볶으러 갑시다. 알겠습니다. 이제 팬에다가 오일을 두르고 다진 마늘이랑 버터랑 양파를 볶아줄 거예요. 버터를 녹여주세요. 이제 버터가 녹았으니까 다진 마늘이랑 양파를 넣어줄게요. 다 넣어도 되겠죠? 우리 써니사 믿어도 되는지 모르겠어요. 믿어주세요. 저 양파 볶으면 맛있거든요. 내가 아는 볶는 거는 약간 중국집 사장님 막 이렇게 막 먹질 막 이렇게 하고 하는. 자, 써니 나와봐요. 자고로 먹질이란 잘 보세요. 오! 잘하죠? 뭐야 이거? 어? 아, 우와, 모리사예요? 이 정도면 네. 익을 만큼 익은 것 같아요. 제가 알겠습니다. 네, 골뱅이를 볶아줄 거예요. 와, 우리가 이 스프잖아요. 물이 필요하거든요. 물 좀 끓여와요. 넣을게요. 재료의 양에 맞게 끓여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정도 작아. 크림 스푼 5스푼을 넣어주세요. 네. 여러분, 그 스프의 농도 아시죠? 그거 될 때까지 잘 끓여줘야 돼요. 자, 이렇게 끓여졌으니 파마산 가루를 넣고 또 한번 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뿌려주세요. 여기서 썬금술 팁이 있습니다. 이 핫소스나 파마산 치즈가루를 더 뿌려 먹으면 맛있다는 점. 아, 저 같은 사람들이 배달 음식 많이 먹잖아요. 그런 사람들한테는 정말 좋은 팁인 것 같아요. 파슬리 뿌리도록 파슬리야. 하겠습니다. 자, 이제 한번 먹어봅시다. 아, 안 돼요. 왜요? 우리 이거 두 번째 레시피랑 같이 먹을 거거든요. 아, 그러면 이거 식잖아요. 이거 뜨거운데. 기다려봐요. 짜잔! 자, 뭔지 알죠? 네. 테이블 푸드자예요. 이 테이블 푸드자가 보온 능력이 굉장해서 그 따뜻함을 유지시켜줄 거예요. 자로 해주세요. 빨리 먹고 싶은데 할 게 많네요. 뜨거우니까 이거 제가 치우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요리 준비해주세요. 다음 레시피로 갑시다! 먼저 애호박을 데칠 물을 끓여줄게요. 그러면은 저는 물이 끓어질 동안 이 애호박 껍질을 다듬도록 하겠습니다. 잘하네요. 4등분을 해서 실을 발라줄게요. 이 정도로 한번 살짝 잘라주는 거예요. 끓는 물에 애호박을 넣어서 3에서 5분간 데쳐줄게요. 이제 여기서 팁이 있어요. 애호박을 너무 많이 익히면은 이게 질척거려서 식감이 안 좋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적당히 익혀야 된다는 점. 여기서 고난이. 천천히. 아, 던지지 말고 써니. 이렇게 키친타월을 이용해서 물기를 쫙 빼줘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애호박이 질척질척거려서 이제 식감이 안 좋아질 수도 있거든요. 이제 이거를 냉장고에 넣어서 식혀줄 거예요. 빠이빠이. 애호박이 식는 동안 이제 다른 재료들을 준비해 볼게요. 그러면 파프리카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4등분 할게요.
아이고. 이제 실을 제거해줘야 돼요. 아, 저 너무 잘한 것 같은데요? 4등분 한 거를 이제 잘게 다져주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동안 저는 지금 저도 다 했어요. 네. 저도 다 했어요. 크레미는 이제 모니가 해주고 제가 크를 다지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나 완성. 이제 됐겠죠, 무늬? 네, 좋아요. 그러면은 여기에 담아주세요, 완성된 거. 짠, 이제 마무리 됐으니까 조금만 정리를 해볼게요, 정리를. 재료가 어느 정도 준비가 다 됐고 마지막으로 물기를 쫙 뺀 옥수수 콘을 준비해주세요. 저는 이제 식은 애호박을 가지러 가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요리를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아, 저는 아, 네. 이거 애호박을 다져서 먹을 거예요. 저는 이 식은 애호박을 으깨줄게요. 선이처럼 아삭하게 먹고 싶으면은 선이처럼 요리를 하시고 저처럼 부드러움을 원하시면 저처럼 요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이제 다 으깼고요. 저처럼 이렇게 부드럽게 으깼습니다. 이제 여기다가 볼에다가 네. 할까요? 하겠습니다. 절반. 저도 주세요. 자, 다음 토마토. 저는 피클을 아이고. 넣겠습니다. 자, 이제 옥수수 콘도 넣어볼까요? 자, 이제 간을 해볼 거예요. 후추랑 소금이랑 레몬즙으로 하겠습니다. 아, 이거 그거 알죠, 써니? 후추. 네. 자, 이렇게 재료는 완성이 되었고 함께 곁들일 빵을 한번 구워볼게요. 자, 이제 이 버터를 빵에다가 조금 바를 건데 자, 제가 이렇게 버터를 발라드리면은 빵을 차례대로 구워주세요. 맛있겠다. 이제 뒤집어 볼게요. 빵이 노릇노릇하게 구워졌습니다. 맛있게 생겼죠? 네. 벌써부터 둘. 빵을 다 굽고 나면 이제 올려야죠. 이거를 이제 올려 먹어야죠. 네. 이쁘게 애호박의 푸르름과 이 색감들. 그러니까 바게트가 너무 과하다고 느껴지시면 나초로 가볍게 즐기셔도 좋아요. 뭐 취향껏 크림치즈를 이용해도 좋고요. 크림치즈를 이것도 듬뿍 해줘야 돼요. 자, 이 위에 다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완전 내 스타일. 이렇게 크림치즈 위에 올렸습니다. 저도요. 그리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나초를 한번 준비해볼까요? 나초를 갖고 올게요. 네. 나초는 예쁘게 세팅만 해주면 돼요. 여기다가 네. 이거를 넣어주세요. 좋아요. 아, 완전 홈파티 안주 비주얼. 이렇게 두 가지 음식이 완성이 됐습니다. 됐습니다. 자, 근데요, 이거랑 곁들여 먹으면 좋은 음식을 하나 더 만들 건데요. 이거는 10초 컷이니까 빨리 만들러 가볼까요? 가볼까요? 네. 자, 치즈를 준비해주세요. 그리고 과자를 하나씩 꽂아주는 거예요. 아, 완성. 자, 여기서 썬구슬 팁! 치즈 큐브의 맛에 따라 다양한 맛을 즐길 수가 있어요. 짠! 이렇게 아주 간단한 핑거푸드가 완성이 되었습니다. 그럼 우리 저희가 아까 만든 뱅뱅 차우더 갖고 와서 이제 시식을 해볼까요? 뱅뱅 차우더를 갖고 와주세요. 네. 잠깐만요. 에, 우리 홈파티인데 이렇게 후려하게 먹을 거예요? 아... 정말? 아니죠. 그럼 저희가 홈파티답게 분위기 좀 살려서 올까요? 좋아요. 그럼 아주 조금 멋있게 변신해서 오겠습니다. 안녕. 안녕. 짜잔! 뭐가 바꿀게요? 우와, 무늬의 옷이 날개라더니 좀 달라 보이는데요? 아니에요. 저야 항상 멋있죠. 근데 저 말고 뒤에 분위기. 아, 맞아요. 이 조명이랑 네. 양초랑 너무 예쁜 것 같아요. 네, 이 분위기도 딱. 그렇고 써니도 좀 뭔가 바뀐 것 같은데요? 저야 뭐 원래 예쁜데 오늘은 좀 더 예쁜 것 같지 않아요? 그냥 항상 그렇게 다녀줘요. 오케이. 자, 과카몰리 한식화 애호박몰리와 국민안주 골뱅이와 스프의 만남 뱅뱅 차우더까지 그리고 간단하게 곁들인 치즈송이까지. 아, 저 진짜 이거 기다리느라 목 빠진 줄 알았어요. 대체 왜요? 이게 식으면 어떡해요? 에헤, 그런 걱정은 하들들 말아요. 왜냐? 우리에겐 이 테이블 치즈자가 있으니까요. 네, 맞습니다. 그럼 한번 열어볼까요? 자, 먹어볼까요? 예쁜 그릇에 담아보는 거죠. 좋습니다. 네. 먹고 싶다. 자, 이 정도만 덜고 더 먹고 네. 싶을 때 한 번 또 덜죠? 네. 네. 그럼 먹어볼까요? 어? 잠깐만요. 뭔가 하나가 빠졌죠? 아! 알죠. 뭐죠? 비어. 비어. 맥주죠. 근데 저 오늘 이 콜드컵에 맥주를 넣어 마실 건데 보면 볼수록 색감이 너무 좋은데요? 맞아요. 완전 제 취향 저격이에요. 그쵸. 또 이런 홈파티 분위기에는 이런 색감 좋은 컵에 싸야 좋잖아요? 맞아요. 게다가 보냉도 좋으니까 여기다 맥주를 넣어 먹으면 또 얼마나 시원하고 맛있게요. 네. 빨리 먹고 싶어요. 어? 그럼 제가 맥주를 가져올까요? 네. 맥주 주세요. 네. 와우! 이런 거죠. 오케이. 네.
네. 따라오도록 할게요. 네. 아, 소리. 와우. 소리 알 쓰잖아요. 아니에요. 빨리 따라주세요. 네. 좋습니다. 자, 좋아요. 짠 할까요, 짠? 좋죠. 자, 여러분들과 함께. 같이 엉뚱한 쌍구슬사! 짠! 써니, 뭐부터 먹을 거예요? 자, 뱅뱅차우더부터 먹어볼게요. 네. 이 쫄깃한 골뱅이 먹어볼게요. 아, 저는 이 골뱅이 네. 쫄깃함이 너무너무 좋아요. 그 골뱅이만 먹었을 때 그 특유한 비린 맛이 있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을 스프가 잡아주니까 오히려 그 그냥 먹는 게 재밌다? 이런 느낌인 것 같아요. 자, 이것도 한번 먹어볼게요. 네. 와. 이것도 진짜 맛있다. 그럼 빨리 먹어봐야 되겠어요. 상큼하고 채소의 맛이 빵이랑 진짜 잘 어울려지는? 빨리 먹어봐요. 그냥 버터에 꾼 게 친한수였던 것 같아요. 맞아요. 바삭하고. 바삭. 먹읍시다. 아, 이 치즈의 부드러움과 고소함이 더 풍미가 있네요. 짠! 조금 마셔볼게요. 아. 빨리 이거 먹고 싶어요. 치즈요? 우리가 좋아하는 치즈 먹어보겠습니다. 먹어보겠습니다. 맛있겠다. 맞아, 딱 제가 좋아하는 치즈 맛. 이제 나초를 먹어봅시다. 네. 좀 빨리 다 먹어보고 싶어요. 자, 이것도 한번 먹어볼게요. 약간 힘들게 올렸지만. 손이 근데 진짜 맛있게 먹는다. 이게 확실히 더 가볍고 바삭한 게 더 많은 것 같아요. 시원하죠? 역시 콜리커. 나 방금 엄청난 생각을, 엄청난 아이디어가 떠올랐어요. 뭔데요? 따라하지 마요. 일단 에어박몰리한테는 미안하지만 잠깐 자리를 양보를 해줘야 되겠어요. 스프에 찍어서. 저도 따라할래요. 이렇게. 뭘 아시네요. 먹어보겠습니다. 저도 따라할게요. 근데 진짜 맛있는 것 같아, 이렇게 먹어도. 맞아요. 그리고 빵에다가 스프를 발라 먹으니까 빵이 촉촉하고 부드러워진 느낌. 이런 느낌이 있구나. 취하는 것 같아요. 아이, 이 정도에 취할 수 있다고요, 저는. 맛있죠? 그럼 이 정도 하고 저희가 치우고 총평을 해볼까요? 좋아요. 모니! 네? 오늘은 어떤 게 제일 맛있었어요? 저는 에어박몰리. 바게트 빵이랑 에어박몰리랑 이렇게 곁들여 먹은 거 있잖아요. 네네. 그게 제일 맛있었어요. 맞아요, 왜냐? 맞아요. 그 스프랑도 조화롭고 이거랑도 조화롭고 막 그런 거 있잖아요. 이게 메인 네. 메뉴랄까요? 써니는 어떤 게 제일 맛있었어요? 저는요, 뱅뱅 차우더가 맛있었어요. 다른 거랑 다르게 이제 푸드가 덕분에 더 따뜻하고 스프의 짭짤함이랑 골뱅이의 그 쫄깃함이 너무 잘 어울렸다는 점. 그리고 맥주. 진짜 맥주를 이 콜드컵에 넣어 마신 게 신한수였던 것 같아요. 진짜 시원하긴 했어요. 먹긴 마셨어요? 마셨어요. 안 마신 것 같은데. 저희가 준비한 엉뚱 레시피는 다들 어떠셨나요? 오늘 밤 따라해보시는 건 어떨까요? 꿀이 아주 그냥 술술 들어가실 거예요. 써머스 콜드컵과 함께라면 시원하게 마실 수 있으실 거예요. 맞아요. 또 이외에도 저희가 도전해봤으면 하는 레시피가 있으시다면 댓글로 많이 많이 남겨주세요. 저희가 더 신박한 썬금술을 연구해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엉뚱한 썬금술사였습니다. 안녕.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려요.